은짜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은 배신자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뭐 완전히 사라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저에 대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서운함 이런 것도 계신 것 같고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또 그 이후에 그 바른정당 창당 이런 데 대해서 그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21년 지금 1개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원칙 거기에서 저는 한 번도 벗어나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심할 때도 제가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문을 제가 꼼꼼히 읽고 아 이거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퇴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때 촛불 시위가 일어났지만 제가 무슨 촛불 시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게 과연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일이냐 아니냐. 저는 제 판단 기준은 그거였고 그런 건 저는 대통령께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개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만약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에 불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하는데 본인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관여가 됐거나 김학의 차관 왜 불법 출금하는데 관여가 됐거나 그건 저는 대통령의 현직에 있던 물러나더라도 임기 후라도 그거는 저는 처벌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80% 넘는 지지를 해서 정말 열렬하게 지지를 해서 만든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민들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대구의 아들로 제가 공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으로서 저의 어떤 선택과 예? 판단과 선택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적인 게 개입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했던 선택에 대해서 뭐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그 순간이 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키웠는데 거기에 대한 뭐 배은망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과 제 관계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4년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대구에 동구 을에 갑자기 보궐선거가 생겨가지고 재선거죠. 재선거가 재보궐선거 생겨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일 친하다는 이강철 수석이라는 분이 대구에 출마를 한다. 그래 뭐 대구 여론이 우리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 사람 대통령 친구 한 사람 가져가지고 우리도 예산 한번 예산 폭탄 한번 맞아보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그때 제가 뭐 생생하게 압니다. 그 김무성 의원이 사무총장이었고 박근혜 대표 김무성 총장 저 비서실장 저는 그때 2015년 그때 당시에 늘 했지 매일 회의하던 관계죠. 그때 출마를 희망하는 우리 당의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을 넣고 여론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강 대구 민심 때문에 이강철 수석한테 전부 다 뭐 10% 15%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박근혜 대표하고 김무성 총장이 저 이름을 그 여론조사에 넣었더니 저도 지는데 비슷하게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보다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보고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비례대표니까 비례대표 4년 동안 저는 의정활동 열심히 할 생각밖에 없었는데 비례대표 1년 된 그 시점에 대표님과 박근혜 대표님과 그 김무성 사무총장 두 분이 대표실에서 저를 딱 부르더니 너 대구 동아리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망치로 뭐 한 대 맞은 것 같지 비례대표 이제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습니다.
아무 소리 안 나가고 저는 질 줄 알고 나갔습니다. 대구 여론이 워낙 안 좋은 제가 아니까. 저는 지기를 각오하고 나갔는데 다행히 이겼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표 그때 와서 유세 열심히 해주셨죠. 근데 당대표가 자기 손으로 그렇게 나가라고 해놓고 유세하는 거 제가 당대표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는 제가 살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뭐 자리를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뭐 무슨 부탁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그 흔하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외국에 무슨 특사 보내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데도 간 적 없고 장관 한 적도 없고 뭐 총리, 부총리 한 적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모든 걸 제 원내대표도 제가 선거에서 제가 했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저를 원내대표 안 시키려고 그렇게 공작을 했는데도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도 제가 손들고 선거해서 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저보고 저 사람이 은혜를 입어놓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분의 부하다, 그분의 무슨 뭐 멋습니다 이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국민의힘에 있는 초선 국회의원들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한 번도 그 친구가 제 무슨 개보다 뭐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정치를 한 동지죠. 같이 정치를 한 동지로서 그분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던 분이고 나중 결국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건 이거는 몇 배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분이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쉴 새 없이 뭐 문서를 쓰거나 말로 하거나 쉴 새 없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대표 시절에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저는 끊임없이 그분한테 뭐라 그럴까요? 제 나름, 예? 제 나름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게 옳은 선택이다. 이 말씀만 계속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고 어디 가서 폼 잡고 장관하고 청와대 수석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직책하고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셨다면 저는 이런 사태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임기 잘 마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문재인 이렇게 정말 허술한 문재인 정권한테 저는 정권 안 뺏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5개월만 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이 뭡니까? 공무원연금개혁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중에 자기 업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이상한 이야기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낸 원내대표입니다. 제가 물러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나중에 최순실 사건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제가 원내대표를 2015년 7월 8일에 물러났는데 제가 물러난 그 직후에 청와대에서 그때 경제수석이 정경련에 연락해가지고 대기업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예? 대통령을 1대1로 면담하고 K스포츠 미러 예? 예?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대기업 회장들한테 이런저런 예? 이 돈을 내게 하는 일들이 그때 바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표가 취임 2년째 될 때 제가 원내대표를 시작했으니까 아직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3년 남아있을 때죠.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이 정권은 실패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게 개인의 실패입니까? 대한민국이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도 제 원내대표 국회 대표 연설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고 정세 묻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건 진실이고 그렇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기 때문에 복지를 하려면 제가 그래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게 그런 차원이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같이 고쳐보자고 이야기하고 그걸 위한 개혁을 위해서 자기한테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구 경북에서 2015년까지는 제가 매일신문하고 지역 언론에서 그 연초에 여론조사를 하면 예? 대구 경북 차기 지도자 늘 1등이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제가 대구 경북에서 제가 대구 경북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저는 대구 경북의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대구 경북의 네. 정신이라 그럴까요? 네. 대구 경북의 어떤 DNA라 그럴까요? 저는 정말 그런 걸 갖고 있는 대구의 아들이라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고향에 대해서 저는 뭐 무한한 애정이 있고 그걸 늘 대구 사람이라는 걸 제가 한 번도 지역 문제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는 광주 목포에 가도 정말 똑같은 소리를 있는 대로 다 하지만 저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난 거 엄청나게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직 시도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 이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이 제가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니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 실패하면 저는 더 이상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이번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구 경북에서 아직까지 저한테 대해서 마음을 닫고 계시니까 제가 참 이렇게 답답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구 경북에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더 좀 그러시거든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화해를 하고 싶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저만큼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예? 옛날부터 뭐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도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곡해가 되고 제 고향 그리고 제가 정치를 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셨던 시도민들 그분들한테 정말 이번에 서로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좀 털고 가자. 그 다음에 CCBB에 대해서는 이거는 역사가 가릴 부분도 있고 개인이 소신이나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그리 중시하시는 소신이나 지조나 이런 데 관한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